안녕하십니까. 학술대회에 참여한 박은선입니다. 네, 저는 대학생의 진로 관여 행동이 우연 대처 기술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성의 매개 효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자는 원경림 박은선입니다. 먼저 국문 조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주제는 대학생의 진로 관여 행동이 우연 대처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 목적으로는 대학생의 우연 대처 기술에 미치는 선행 병인을 확인하고 개입된 근거와 자료를 확보해서 지원 방안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연구 대상으로는 시 도에 위치한 4년제 대학생 254명입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SPSS를 통해서 기초 통계와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프로세스 매크로 모델 4를 활용하여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연구 도구로는 진로 관여 행동, 관계성, 우연 대처 기술입니다. 연구 결과로는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진로 관여 행동, 그리고 관계성, 우연 대처 기술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중 회귀 분석 결과, 진로 관여 행동이 우연 대처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관계에서 관계성의 매개 효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연구 함의로는 우연 대처 기술의 선행 변수로 진로 관여 행동과 관계성의 중요성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서 변인의 정보 및또 함의 경로를 통해서 대학생의 우연 대처 기술 향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입의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핵심으로는 대학생 진로 관여 행동, 관계성, 우연 대처 기술입니다. 네, 서론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직업 세계의 불안정성과 여러 가지 불안함이 증가하면서 대학생들은 진로 결정 및 진로 선택과 관련하여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대학생 취업 민식도 조사에 의하면 대학생의 58.6%가 취업에서의 그 자신감 하락과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진로와 관련해서 진로 관여 행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진로 관여 행동은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직업과 관련한 선택의 폭을 넓히는 행동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진로 관여 행동을 할수록 적응적인 대처를 할수 있는 역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턴십, 아르바이트,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관심 진로에 대한 세미나 및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진로 관여 행동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대인 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성에서도 굉장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관계성은 자기 결정성의 이론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대인 관계에서의 연결감 그리고 유대적인 안정감을 형성하려는 그런 경향을 의미합니다. 관계성이 높을수록 적응적이고 또 우연히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연 대처 기술은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그런 본인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우연적 사건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런 시기와 같이 급변하고 복잡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인내하고
낙관적인 태도로 위험을 감수하고 또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는 그런 행동하고 그런 행동의 역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대학생에게는 세 가지의 변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본 논문에서는 이런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 및 내용입니다. 먼저 연구 대상으로는 C도 재학생, 재학 가고 있는 대학생들 27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54개의 자료가 최종 분석이 되었습니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로 관여 행동과 관계성이 우연 대처 기술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한 두 번째는 진로 관여 행동과 우연 대처 기술 간의 우연 대처 기술의 관계에서 관계성이 내게 역할을 할 것인가? 입니다. 연구 도구로는 진로 관여 행동은 총 9개 문항을 활용했습니다. 여기서 신뢰도는 0.81이 나왔습니다. 또한 관계성은 총 6문항을 활용을 했고 부정 문항은 0문항으로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신뢰도는 0.60이 나왔습니다. 또한 우연 대처 기술은 총 25개의 문항으로 활용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하위 요인으로는 호기심, 또 유연성, 낙관성, 이용 감수, 또 자신감 이러한 문항으로 하위 요인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뢰도는 0.94가 나타났습니다.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SPSS를 활용을 했고요. 또첫 번째로는 빈도 분석 평균과 표준 편차 산출, 그리고 정규성을 검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정 도구들의 신뢰도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또네 번째로는 진로 관여 행동이 우연 대처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 프로세스 매크로 모델 4의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고 부트스트래핑을 통해서 95%의 신뢰 구간에서 매개 변인의 간접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또 특성으로는 연구 참여자는 총 254명이고요. 여기에서 여학생 151명, 59.4%, 남학생은 103명, 40.6%, 그리고 1학년 31명, 12.2%, 2학년은 44명으로 17.3%, 그리고 3학년은 120명으로 47.2%, 4학년은 56명으로 22.2%, 그리고 휴학한 학생 3명, 총 1.2%로 참여가 되었습니다. 또한 진로 관여 행동, 관계성, 우연 대처 기술의 또 평균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관계성의 평균은 4.36, 우연 대처 기술의 평균은 3.78, 또 진로 관여 행동의 평균은 3.60으로 평균값이 높은 순서대로 작성이 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진로 관여 행동의 평균이 좀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그럼으로써 현재 학생들의 진로 관여 행동의 어떤 그런 행동을 높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또 진로 관여 행동과 우연 대처 기술 간의 관계에서 관계성의 매개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로 관여 행동이 관계성에 유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성이 우연 대처 기술에 유의하다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관계성이 진로 관여 행동과 우연 대처 기술 간의 관계에서 구분되게 하고 있다. 또 진로 관여 행동이 우연 대처 기술 간의 총 효과는 베타 값이 0.534였으나 4개의 변수인 관계성을 투입을 했을 때 우연 대처 기술에 대한 진로 관여 행동의 직접 효과는 베타 값이 0.448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부분 매개 효과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진로 관여 행동과 우연 대처 기술 간 관계성의 매개 효과는 또 보시는 표와 같고요. 관계성의 간접 효과를 검증한 것 또한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또 연구 모형은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대학생들의 그 진로 관여 행동과 관계성, 그리고 우연 대처 기술 간의 관련성에서 진로 관여 행동이 우연 대처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 관계성의 매개 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세 변인, 진로 관여 행동, 그 다음에 우연 대처 기술, 그리고 관계성. 이세 변이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진로 관여 행동이 관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 진로 관여 행동을 통해서 대인 관계 역량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또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 관계성이 또 우연 대처 기술에 긍정적인 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그 연결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중요시할수록 우연적 사건에 대처하는 역량이 높아진다. 그리고 우연을 긍정적으로 의미해서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연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관계성과 또 우연 대처 기술 간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 관계성의 부분 매개 효과가 또 검증이 되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진로 관여 행동과 관계성이 우연 대처 기술에 굉장히 중요한 예측 변인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와 이제 제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학생의 우연 대처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으로 진로 관여 행동 그리고 관계성에 영향력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학생의 우연 대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 대처 기술에 대한 평균이 가장 낮게 나왔기 때문에 우연 대처 기술을 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개입의 필요성을 제공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로 관여 행동과 우연 대처 기술 간의 관계에서 관계성의 매개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대학생의 관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대안, 또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뭐 대학교나 학내의 뭐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개발하고 동료와 뭐 선배, 후배, 또뭐 교수자와의 어떤 그런 관계의 대인관계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좀 시급하다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연구 참여 대상이 시도에 위치한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연구 대상을 편입 표시파였기 때문에 학교 특성이나 집단 구성원에 따라서
변인의 특성이 조금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어떤 지역, 그리고 다양한 대학교를 포함을 해서 본 연구에서 탐색했던 모형을 비교 검증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라는 제안점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본 연구에서는 진로 관여 행동과 또 관계성이 우연 대처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좀 채택을 해서 개별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후속 연구에서는 진로 관여 행동에서 우연 대처 기술 간에 또 다른 어떤 그런 심리적인 뭐 심리 정서적인 변인이나 또 진로 관여 그 진로와 관련된 변인의 그 어떤 그 영향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 또좀더뭐 조금 더 종합적인 그런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네, 본 연구에서는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써 저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